경상북도가 김천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과 공동사업을 펼칩니다. 추가 투자를 이끌어내 혁신도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한태현 기자입니다. 오늘 김천 혁신도시에 경상북도를 비롯해 경북 서부권 8개 시군 12개 이전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경상북도와 혁신도시 이전 기관이 추진할 공동 협력 사업을 확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한국전력기술관은 전력기술 창조 에너지 벨트를 농림축산검역본부와는 국가가축 질병관리 클러스터, 한국건설관리공사와는 건설안전 프로젝트가 경상북도와 함께 추진됩니다. 국립종자원과는 국제종자검정교육센터 건립을 협력사업으로 확정하고 국비 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경상북도는 교통안전공단에 미래형 자동차 검사 기술을 개발하는 첨단 자동차 검사 기술 연구소 및 교육원을 협력 사업으로 제안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와는 고속도로 창조경제 휴게소를 설치하고 도로공사 주거타운도 조성하는 등 10대 전략 프로젝트에 30여 개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 중 일부 사업은 현재 가시적으로 추진되고 있거나 사업 내용이 구체화되고 있어 큰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혁신도시 오는 이제 공공 그 기관들이 우리 지역에 왔기 때문에 그야말로 지역의 23개 시군, 특히 서부권에 있는 8개 시군과 함께 새로운 성장축을 위해서 과제를 도출하는 자리고. 경상북도는 이번 정책 협의를 통해 확정된 사업을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과 업무 협약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내므로써 혁신도시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